두 번째 캐스트 킹 알리발 4만원짜리입니다. 얘는 6.3:1이 제품에도 써있더라고요. 5.3:1이에요. 아, 5.3:1 네. 죄송합니다. 참돔 큰 거를 못 잡아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감이 비교하건데 문어 1kg 이상만 돼도 조금 한 20m권에서만 올라와도 낚싯대가 거의 부러질 지경입니다. 지느러미 있는 게 탁탁 치는 거하고 묵직한데 엄청난 힘으로 끌고 오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긴 한데 5.3:1이면 문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다만 릴이 좀 버텨줘야 되겠죠. 근데 저는 초저가 찾아가지고 최 사장의 손을 거쳐서 그 이상의 스펙을 내길 기대해서 4만원짜리를 구매를 했고 이걸 드래곤 튜닝을 해서 참돔 타이라바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. 좋아요. 네, 좋아요. 만듦새 일단 릴링 하는 거 보니까 만듦새는 좋은 것 같습니다. 1년 이상 쓸 것 같아요. 아, 1년 더 쓸 것 같아요. 릴 분해하실 때 보시면 로우 프로파일 형들은 볼트가 있잖아요. 보이는 건 다 풀었는데 안 벗겨진다고 막 드라이버로 쑤시다가 막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.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. 겉에 몇 개가 있나. 웬만한 건 겉에 세 개가 있는 것들은 안쪽에 없어요. 근데 겉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아 여기 하나가 있어요. 여기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그래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를 열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항상 먼저 작업하시기 전에 반대편 카반 여시고 스프를 빼내면 여기 하나가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. 요거부터 거기요? 풀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. 순서상? 네. 세척 하실 때. 만약에 여기를 다 풀어놓고 다 풀렀어. 어?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있네? 요거 빼다가 쏟아져요 이렇게. 쏟아지면 이제 멘붕 오죠?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거부터 풀어보시고. 야 이건 근데 스풀도 그렇고 괜찮은데? 괜찮아요. 중국이 많이 발전했죠. 4만원짜리 치고 참 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보기에 사용은 해봐야죠 알겠지만 저 3만원짜리 먼저 푸른 저거하고는 좀 다른데? 요소가 같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퀄리티나 봤을 때 캐스트킹이 좀 나아요. 그래도 얘네는 중 저가형에서 많이들 쓰는 거라 이거는 얘네들도 뭐 부품을 어떻게 자기들이 자작을 했던 뭐 수매를 해서 만들었던 간에 퀄리티는 좋습니다. 일단 보이는 걸로는? 네. 또 봐도 똑같을 거예요. 국산 제품이나 중국 제품이나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. 그 국산 제품에서 뭐 한 30-40만원대 릴이나 그 정도 가지 않는 한 거의 10만원 정도 릴들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뭐 낚싯대나 릴이나 뭐든지 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서 생산 안 하잖아요. 단가가 안 나오니까. 이게 저가형이라서 동물 안 썼죠. 아까 얘기했던 네. 먼저 번에 3만원짜리랑 똑같이 그지? 그거는 뭐야? 원래는 이거는 높이 조절하려고 맞춘 거예요. 높이. 그거보다 낫네. 이전 거보다 낫네. 그건 아무것도 없었는데. 고가 릴로 갈수록 릴 볼트들이 빼는 데가 다 규격이 틀려요. 길이나 뭐 머리 크기나 다 틀리고 나사 산 자체가 촘촘하게 돼 있어요. 볼트 자체가 네. 특주란 말이지? 볼트 나사 산이 촘촘하게 돼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더 견고하다는 소리거든요. 이건 이렇게 넓잖아요. 넓으면 빠가나기에 쉬워요. 근데 그것들은 다 촘촘하게 돼 있어요. 이것도 저긴 똑같네? 원웨이 베어링은? 네. 요소가 다 똑같아요. 코팅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? 릴링하는 거 보니까 유격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? 네. 근데 뭐 제가 볼 땐 비슷해요. 50% 뱉고 카본 드랙 패드가 들어갔네요. 아까 스파우더 그 네. 가스켓용 들어가 있었는데 네. 이건 이거 써도 되겠다 그냥. 네, 요거 하나에 3kg입니다. 3kg가 그럼 두 장이면 6kg라는 소리야? 네, 그렇게 늘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거짓말 같아. 자, 이건 홈이 3개가 있네? 4개요. 4개요? 네. 구리스가 없죠? 구리스 하나도 없죠? 보세요. 얼마나 릴링이 가볍고 부드럽겠어요. 그죠? 여기 구리스. 그래서 처음에 사시면 한 번씩 분해하셔갖고 자가로 이렇게 구리스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최 사장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누가 베이트리를 쉽게 처음에 사자마자 분해를 해가지고 말은 쉽지. 네, 똑같지 않아요.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에 뭐 웬만한 정비하시는 분들하고 모르고 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자꾸 열어보면 어디가 이게 어디가 고장나구나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를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카센터 가서 이제 눈탱이 맞는 거죠.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릴도 안 갈아도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갈라고 하는 것도 종종 있어요. 다 갈면 좋아요. 다 갈면 당연히 좋아지겠죠. 근데 굳이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그건 제가 하나 장담하겠습니다. 바가지 씌우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.
강아지 씌울 게 없어요. 최 사장의 권고사항은 한 번쯤은 분해 조립 해보시는 게 낫다. 이런 건 저가형이니까 사셔서 부담 없으시고 하다가 안 되면 보내세요. 내가 다시 해드릴 테니까. 이런 카바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갔다 오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면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다 그리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물들이 여기서 여기 남아있지 않고 맺힌다 이거지? 흘러내리니까 오케이. 이제 배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. 안 그러면 이런 데 고여서 기온에 따라서 증발을 하면서 부식이 돼요. 뭐 안 되면 가져오면 되니까. 그럼 보내면 돼요. 저한테 보내면 돼요. 크다. 똑같은 기아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? 그거랑? 응? 31... 아, 아까 그거? 네. 똑같은 기아예요. 그럼 이것도 연마 가공을 해갖고 해야 되겠네? 네. 아까 작은 건 안 되는 거야? 잠깐만요. 이제 맞춰봐야 돼, 이제. 맞춰보고. 그건 맞는다. 네. 한 치수 작은 건데, 이거는 맞아요. 끝부분만 살짝 걸어내면 되지 않을까? 네. 저거 휘는 거 제가 시청자님들보다 훨씬 많이 봤을 텐데도 제가 한번 휘어봤거든요. 카디프 있는 거 욕 많이 했어요. 욕 많이 나오죠?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휘는 걸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나는 왜 안 되나. 너무 많이 갈았어. 걸어야 돼. 뭐? 그거? 안적이 돼? 좀 갈아놓은 게 있네. 그건 맞아 또? 하도 조그만 것들 이렇게 눈을 자꾸 지켜보니까 노안이 오더라고요. 야,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그건 뭐지? 이걸 이제 썬바 누르면 탁 걸러주는 거야. 아. 이놈이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난 눈으로 보면서 잘 모르겠어. 그냥 설명을 해주면 그런가 보다는 해. 막상 들어보고 보고 하면. 근데 집에 가면 백지야. 분야가 틀렸었지 뭐. 분야가. 그렇지. 잡는 쪽. 나는 이제 이게 수리하고 튜닝 쪽 그지. 역마살이겠나 나도 이거에. 역마살. 맨날 집에 있잖아. 역마살을 내가 잡아줬어. 그러니까 나 미치겠어.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어디 떠나지 못하겠네. 원래 조금 비싼 일들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.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건 척척척 떨어지잖아요. 유격이 많아가지고. 카디프도 잘 떨어지던데? 네. 안 비싸서 그런가? 네, 안 비싸서. 야, 그런 기준이 어딨어. 왜 그러냐면 비싸고 안 비싼 이유가 있어요. 왜? 사출이냐 정밀 가공이냐예요. 그래서 그래서 안에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? 옆에다 바르는 거야? 옆에다 발라서 여기다 껴놔야 돼. 그러면 이제 접착? 네. 살짝 접착? 네. 이게 흔히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걸 꽂고 여기다 이거 바르지 마세요. 왜? 오일을 바르시면 여기다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주시고 그냥 넣으세요. 이 밑에 원웨이 베어링에 원웨이 베어링에 이게 그리스가 들어가면 원웨이 베어링이 고장나는 원인이 돼요. 원웨이는 말 그대로 한 방향이잖아, 그렇지? 근데 일반 오일을 집어넣으면 오일의 영향으로 밀리는 게 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되는데 뒤로도 그냥 밀린다 소리 아니야? 밀림이 발생을 하죠. 그 원인이 돼요. 그래서 안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원래 베어링 안에는 항상 오일이 있거든요. 얼마 안 하니까 교환하시는 게 좋고 정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빼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하세요. 저 상태에서 바르시면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서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가죠. 자, 전편에 알려드렸던 꿀팁. 끝선 튀어나온 거랑 모서리를 볼트. 이제 이거 힘을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핸들이 노니까. 저는 이게 스펙 요 라쳇을 쓰는데 일반 저거로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힘이 덜 들어갈 거예요. 난 스패너 쓰는데. 스패너 쓰셔야 돼요. 자, 끝선을 딱 눈대중으로 맞추셔도 어느 정도 얘가 유격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똑 들어가져요. 맞췄죠? 끼면 똑 들어가져요. 끝선만. 네. 스패너를 사용하면은 눈에 보면서 해도 되겠네, 그치? 그쵸. 근데 진짜 4만원짜리 치고 있을 건 다 있네. 응, 다 있어요. 얘도 사람이잖아요. 눈코 다 있지.
진짜 부담 없이 드래곤 튜닝하고 뭐 튜닝하고 기름칠하고 이런 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. 4만 원이면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만듦새가 괜찮다고 하네요.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모 조구사에 우리가 막 추천받는 일반 릴들 있잖아요. 한 10만 원대, 막 12만 원대 이런 릴들 일단 틀린 게 거의 없어요. 이 정도면은 그 정도 퀄리티는 나와요. 충분해요. 고래. 자, 들으셨죠? 추천할 만하답니다. 가성비? 그렇지, 가성비지. 아, 맞아, 맞아. 아우. 예. 자, 두 번째. 알리발 4만원짜리. 자. 자. 내가 소리 크죠? 저는 사실 이걸로 다른 장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참돔 타이라바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거의 안 하겠죠. 거의 풀어놓으실 거예요. 드래프리 그거 하시더라고. 이렇게 어우 아주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드래금 타이라바용 최저가 릴에 드래금을 삽입을 하고 정비를 받으면서 새거라서 정비는 필요 없겠지만 그 안에 필요한 요소에 오일과 구리스를 치고 참돔 타이라바 전용으로 환골 퇴퇴했습니다. 자, 훌륭하죠. 7.1:1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사용해 보겠습니다. 얘는 정면을 봐야죠. 5.3:1. 최원용 사장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